안녕하십니까. 토종 신토불이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 아, 오랜만에 제 멘트, 토종 신토불이만 고집하는 엄손. 저는 임야에서 약초, 약용수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임업인이죠. 자, 이런 임업인에게 이번에 딜막보다 더 심각한 임야, 폐기물. 진짜 이 폐기물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두번 다시 이 땅에서 임야에 폐기물을 묻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국민청원을 올리려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임야에 폐기물을 10톤 이상 묻었을 경우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 정말 알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묻는 거지 않습니까? 10톤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자, 10톤 이상을 묻었을 때 이제 법을 좀 선진국답게 강력하게 만들어 달라.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충분히 국회에 이 법안을 올릴 수 있는 5만 명 정도는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청원 제가 올리기 위해서 간단한 일단 글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 가자. 진짜 후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족, 지인, 모두를 동원해서 국민청원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 자, 여러분들 그러시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자, 국민청원을 올릴 내용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임야에 폐기물 10톤 이상 묻은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세요.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의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시민으로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임야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그 자체로 생태계 보호와 자연 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행위는 단순한 환경 훼손을 넘어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폐기물이 자연 속에 묻히면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결국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0톤 이상의 대규모 폐기물 투기 행위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임야에 10톤 이상의 폐기물을 묻은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법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임야를 사랑하죠. 진짜 이 법안 올리고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환경 파괴와 불법 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채택되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환경 범죄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임업이 제2의 나라를 부강하게 할 자원이다. 그리고 지금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고 있죠. 또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6만 평 우리의 약용수를 심기 위한 부지도 확보,
세계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3년 전에 독일에 제가 엄나무를 가지고 나가서 엄나무를 심고 참 여러 사연들 많습니다. 유럽에 알리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한민국은 임야라는 엄청난 자원, 진짜 세계에서 흉내낼 수 없는 자원, 다른 나라의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면 우리는 임야죠. 1000년을 우리의 약초 약용수는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이 자연이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반도. 1년에 5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온도차 때문에 약초 약용수는 세계의 으뜸이죠. 진짜 여러분, 임야에 폐기물을 묻는 행위, 진짜 꼴짜기에 가서 묻는 거, 이거 계획적으로, 이건 정말, 사실 진짜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버리는 게 인건비가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숨겼다 해도 평생을 조마조마조마조마하게 태풍이 오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산에 여러 가지 일들 많지 않습니까? 참나. 아유. 자, 여러분들 협조. 나는 할수 있다. 내 주변, 내가 사람들 모아서라도 국민청원 올리면 함께 동참하겠다. 5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5만 명 넘으면 우리가 지금 임야에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0톤 이상은 여러분들 무기징역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여러 사람 죽이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